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는 가을색이 깊어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게 했습니다. 울산에 계속해서 식중독 지수가 위험 단계인 만큼 식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상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울산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져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이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23도, 부산 2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7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여기에 내일까지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가랑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